네, 여기는 신림 사동에 있는 깔끔한 반지하 원룸이고요. 전세로 나왔습니다. 전세로 나왔는데 레이저 측정기를 안 갖고 왔네. 측정기를 안 갖고 와서 그냥 감으로 오늘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벽지가 이렇게 좀 뜯어졌는데 요거는 도배야 싹 아마 새로 해주신다 그랬고요. 지상층이면 이 정도면은 원래는 한 작년까지는 한 7, 8천이었는데 요즘엔 한 1억이어도 아마 계약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반지하 지금 이제 영상 나온 요거는 반지하고 한 7천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월세도 됩니다. 월세 300에 35? 월세가 300에 35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. 관리비는 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방은 좋습니다. 300에 월세로 봐도 300에 35면 35에 관리 5만원이면 나쁘지 않고요. 일단 침대는 옵션인 것 같아요. 근데 뭐 침대를 안 쓰실 분들은 빼달라고 해도 될 것 같고. 여기는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에 지금 불을 화장실에 그래도 창문 있고 반지하지만 그래도 그 반지하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. 반지하에 대한 인식. 그러니까 좀 막 쾌쾌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은 안 나고 그래도 깔끔합니다. 건물 연식은 신축급은 아니에요. 신축급은 아닌데 그래도 관리가 잘 된 편입니다. 방이 많이 크다 뭐 이건 아니지만 가격이 싸고 깔끔하고 그리고 전세로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는 대출이 가능하니까요.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찍을게요.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